석 달 전까지만 해도 역전세 우려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? 전세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. 이사철 전세 수요는 느는데 전세 매물은 절반. 그러니 구하기 어렵고 전세값은 또 오르는 겁니다. 주택 공급도 반토막 날 지경이라 전세 대란마저 우려됩니다. 배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5천 세대 규모의 서울 잠실의 대장 아파트입니다. 이틀 전 전용 84제곱미터가 12억 원에 전세 계약됐습니다. 지난 2020년 말 14억 원대로 치솟았던 전세 가격이 올해 초 8억 원대로 5억 원 가까이 떨어졌다가 6개월 만에 3억 원가량 오른 겁니다. 10억 5천에서 11억 5천, 12억까지 나와 있어요. 올라가고 있어요. 수요자가 계속 늘고 있고요. 물건이 이제 없고 이러니까. 석 달 전만 해도 역전세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최근 분위기는 딴판입니다. 올해 6월 수도권 아파트 전셋값이 반등하기 시작하더니 지난달엔 빌라를 포함한 전셋값이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. 일단 서울, 경기, 인천 등 수도권 전세 물량이 올해 초 14만 개에서 이번 주 기준 7만 2천 개로 반토막 났습니다. 정부의 규제 완화로 집값이 빠르게 회복하면서 갈아타기를 하거나 차익 실현을 하려는 집주인들이 전세보다 매매를 선호하면서 전세 공급이 확 줄었습니다. 여기에 이사철 전세 수요와 하락장에 관망하는 수요, 청약 열풍에 매수를 미루는 수요까지 몰린 점도 전세값 상승 요인으로 꼽힙니다. 매수의 관망세 때문에 역시 이제 전세 머무는 수요, 그리고 분양 대기 수요가 또 있습니다. 여기에 이제 신규 수요까지 가세하면서 전세 시장 자체는 전반적으로 상승폭이 좀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 2, 3년 뒤 입주 물량으로 직결되는 착공 실적이 반토막 나 당장의 주택 공급도 부족한 상황. 정부가 이틀 전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정작 단기적인 공급 방안이 없어 공급 부족으로 인한 전세 대란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. 안녕하세요.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